해경궁 홍씨가 아들 정조를 낳은 곳이자 한중록을 집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창경궁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이 왔어도 내가 해경궁을 알기 전에는 이 경춘전을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개무량하고 내가 너무 늦게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물이 났네. 봄에 햇볕이 드는 곳이라는 이름의 경춘전. 이곳을 늦가을에 왔네요. 이곳에서 살았던 해경궁 홍씨의 삶 또한 봄날 같지만은 않았다고 한중록은 증언합니다. 그날 임오년 윤오월 바로 그날 사도세자가 뒤지 속에서 엿새 동안 버티다가 돌아가시던 날이에요. 한중록에 보면 정오쯤에 경춘전 지붕 위로 까치들이 정말 무수히 내려 앉아서 울고 갔다. 영조 20년 갑자년 정월 홀예를 올리니 내 남편 경모궁 죽은 후에는 사도세자라 불리는 사람,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린 아들, 죄지은 사람처럼 떨고 있는 아들. 해경궁은 한중록에서 그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그 해경궁이 살았던 경춘전. 이곳 창경궁에는 박정자 선생님과 인연이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죠. 창경궁의 정전, 명정전입니다. 정조 아드님이 어머니 회가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내가 이틀을 공연을 했어요. 내가 해경궁이 돼가지고. 네. 잔치상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야. 우와. 잔치상이 회가변. 네. 박정자 선생님은 이때도 해경궁 홍씨가 되었습니다. 고증을 통해 250년 전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5년 전에 재현한 건데요. 정조가 준비한 어머니 회가변은 8일간 315가지 음식을 진상한 대규모의 연회였습니다. 해경궁 회가변을 열던 이 자리. 그런데 가채를 쓰거든. 그 가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가채를 쓰면 이렇게 시선을 아래로 못 내려다 봐. 이 머리가 쏟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계단을 내려갈 때는 속으로 하느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해경궁 홍씨의 마음 아픈 사연을 품은 창경궁. 정조는 아버지의 비극을 딛고 이 궁궐에 섰을 겁니다. 그 아들이 그야말로 조선을 대표하는 정말 개혁 군주였고 그리고 성군이었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선에 이걸 볼 때 르네상스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데 세종대왕 때 르네상스가 있었고 영정조 때 또 르네상스가 있었다. 그 정조 아드님이 얼마나 효자야. 아버지를 그렇게 잃었으니까 어머니한테 더 많은 효도를 했고. 네. 그리고 행궁 행차라는 것도. 네. 그 아버님 묘소에 가는 거거든. 네. 백성들의 그런 그 어려움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항상 귀를 이렇게 열고 있었고 그 수원으로 갈 때 백성들이 너나 없이 다 앞으로 나오려고 애를 썼대. 그러면 가끔 가다가 정조가
어가를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야. 행차에 나선 정조의 행렬은 이곳 장안문을 통해 수원으로 입성했습니다. 수원의 성문들은 특별히 옹성 구조를 갖는 게 특징이죠. 와, 선생님, 이 장안문 현판을 따라서 들어왔는데 이런 구조물도 있네요. 이걸 이제 옹성이라고 그러죠. 장안문을 적으로부터 이제 문을 보호해야 되니까 옹성이라는 형식으로 문을 이렇게 둘러싸서 바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쉽게 만드는 이런 장치가 필요한 거죠. 수원 화성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정조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서부 공심돈. 이곳은 군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곡선을 살린 건축미학이 살아있습니다. 정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건축물이기도 하죠. 정조는 화성을 축성할 당시 미려함, 아름다움은 적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조의 디자인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이곳 방화수류정이죠. 이곳은 사실 동북강루라 불리는 전투지휘소입니다. 군사시설을 사방에서 마주하는 풍경이 모두 다르게 설계했던 것이죠. 수원 화성에는 3세기 전 새로운 도시를 꿈꾸던 군주의 열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계몽군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의 이상도시를 만들겠다는 꿈을 여기다가 이제 펼친 거죠. 요즘 신도시를 만드는 개념하고 거의 똑같아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재공이라는 영의정을 화성성역 도감으로 임명을 해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정약용이라는 걸출한 인문학자를 시켜요. 굉장히 배울 것이 많은 인문학의 최고의 결실이랄까? 그렇게 말할 수